안녕하세요. 탁성원은 대리기사 탁대리입니다. 오늘은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영상에 매출을 올리니까 매출 보고 뭐 대리기사 몰린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매출만 보면은 아,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날 돈이 없어요. 진짜 궁금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관리비, 수수료 등등 다 제외하고 업무에 관련된 돈다 빼고 얼마나 버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아, 진짜 궁금해요. 최저 시급이 8,350원이고 하루 8시간씩 한달 근무하면 174만 5,150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16시간씩 일하는 것 같으니까 못해도 한 35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밤낮으로 일해서 350만 원못 벌면 우리 다 같이 딴데 찾아봅시다. 오늘이 첫날인데 앞에 촬영을 다 해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편집하면 못 올릴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면 그냥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험료를 얘기해 볼게요. 저는 탁송과 대리보험이 분리돼서 내고 있어요. 탁송은 동부 확대 보험을 들고 있고요. 개인 보험으로서 1년에 총 88만 1000원을 내고 있어요. 이거를 12개월 나눠서 한 달에 73,416원을 내고 있고요. 대리보험은 로지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해서 이것 또한 보험료를 제가 직접 결제합니다. 한 달에 평균 47,500원을 납부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이콘 3개, 로지 3개, 카카오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총 15,000원씩 6개, 9만원을 내고 있어요. 관리비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 관리비 3만원 내고 있고요. 프로그램마다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비 따로 내는 걸 합쳐서 45,000원 내고 있어요. 자, 그럼 더해볼까요? 74,416원, 47,500원, 9만원, 75,000원. 더하니까 285,916원을 내고 있네요. 이거를 이번 달은 31일이죠? 31일로 나눠서 하루에 9,223원을 빼줄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11시에 프로그램을 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콜이 11시 42분, 천안 주정동에서 아산 실옥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탔고요. 두 번째 콜이 1시에 출발하는 아산 풍기동에서 대전 가는 거 5만원짜리 탔습니다. 세 번째 콜은 대전에서 제가 좀 오래 죽었어요. 콜이 없어서 3시 10분에 대전 부사동에서 대전 평천동 가는 거 2만원짜리 콜을 하나 탔습니다. 네 번째 콜은 내리자마자 근처에서 4시에 출발하는 대전 상서동에서 대전 문화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콜을 탔습니다. 그래서 일부 탁송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집에 오니까 6시 55분이었어요. 탁송 근무 시간이 대략 8시간 정도 되죠. 합계 금액이 12만원. 기차 요금은 이제 4,600원을 썼고요. 12만원에서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계산하니까 96,000원. 거기서 기차 요금을 빼니까 91,400원이 나와요. 이걸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1,425원이 나옵니다. 자, 오늘 탁송에서는 결국 시급 11,425원을 8시간 일한 것 같아요. 최저 시급보다는 많이 벌은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이게 잘탄 겁니다. 두 번째, 대리를 살펴볼까요? 저녁 8시 30분에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첫 번째 콜은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용인 수지 가는 콜을 잡았고요. 용인님을 만나서 출발하니 도착지를 변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두정동 나이트 근처로 가신다고 해서 아, 오늘 똥이구나 했는데 그래도 3만원 주신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했죠. 그러고 대략 40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콜, 9시 40분쯤에 서울 신당동 가는 콜 6만원짜리 콜을 잡았고요. 평소에는 잘안 가는 콜인데 왠지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그래서 잡았고요. 가는 길에 명동을 경유해서 만원 추가 받았습니다. 대략 11시 25분쯤에 도착했고요. 세 번째 콜, 11시 37분. 한남동 그 하얏트에서 용인 청덕동 가는 콜 45,0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원래 청덕동에 콜이 없는 지역이긴 한데 오늘따라 더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백으로 나오는 길에 택트를 있어서 강남으로 가는 택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중간에 수지에서 잠깐 신호대기 중에 병점 가는 코리아나 자동배차가 들어와서 2만원짜리 차가 잡고 병점으로 갔습니다. 때가 12시 40분쯤이었죠. 병점 오니까 1시 한 10분쯤 됐는데 병점에서 한 2시간가량 죽었어요. 일 진짜 없더라고요. 아, 다섯 번째 콜이 3시쯤 병점에서 평택 서정동 가는 송탄 가는 콜 카카오 24,000원짜리 잡고 왔고요. 그후 이제 평택에서 나이했습니다. 그리고 첫 차타고 집에 오니까 6시네요. 아, 대리 근무시간이 대략 9시간 30분. 매출은 18만 9천원 정도 찍었고요. 지출은 택트 3천원, 지하철 1600원 냈고요. 수수료가 37,800원. 18만 9천원에서 교통비 4600원을 빼고 수수료 37,800원을 빼면 146,600원을 벌었고요. 146,600원을 근무시간이 9시간 30분 정도 한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9.5로 나누면 시간당 15,431원이 계산돼요. 탁송과 이제 대리 수익을 합치면 탁송 91,400원, 대리 14,6600원. 거기에서 오늘 보험료, 이뭐 모든 계산한 거 있죠? 그거 9.5로
6,233원을 제외하니까 228,767원을 벌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총 일하는 시간이 8시간하고 9시간 30분이죠. 17시간 30분으로 나눠주면 시급 13,072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잘 탄 편이에요. 이게 매출만 봤을 때는 대략 한 30만원 벌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시급 한 13,000원 정도 뭐 괜찮죠? 근데 오늘 이게 잘 탄 겁니다.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 4월 한 달간 쭉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 근데 오늘 엄청 많이 일했네요. 자, 그럼 오늘 1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뿅!